리키 홀치킨 선수가 굉장히 상승세입니다.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면서 기량이 부쩍 늘어가고 있거든요. 헤비급에 얼마 전에 만나보셨던 그 국한사키라든지 에롤 짐머맨 같은 골든글러브의 신예들이 있다면 맥스 미들급에는 이 리키 홀치킨이 있습니다. 자, 1라운드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손 먼저 내고 있는 버지 칼라코다. 바디에 노렸는데요. 로킥으로 응수합니다. 자, 왼손 더블에다 로킥. 홀치켄, 하바링을 확실하게 해주면서 서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프론트킥 강력합니다. 자, 칼라코다의 장기가 바로 저 접근전에서의 펀치 네, 싸움인데요. 니킥. 자, 하이킥을 그려 다운됩니다. 자, 중립 코너로 보내고 있는데요. 바로 일어서긴 했습니다만. 죄송한데요. 라이트 한 방에 버즈 칼라코다 라운드 1라운드 초반에 다운을 하나 빼앗아내고 있는 니키 홀치켄. 바짝 몸을 숙이고 들어와서 접근전을 펼치는 이 칼라코다의 전형적인 전술이었거든요. 네. 그 순간 역습이었습니다, 홀치켄 선수. 자, 로킥. 인사이드 로킥. 다시 라이트! 미쳐버립니다. 아, 저 라이트! 너무나 좋습니다, 홀치켄. 하이킥까지. 자, 어쩌 라이트 다시 한번 적중이 됩니다. 자, 로킥. 자, 지쳐있기까지 홀치켄 선수. 탄탄한 느낌의 기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정상급 선수들이 칼라코다에게 펀치로는 돌려치기 하이킥까지. 그렇습니다. 또 맞았고요. 자, 연타 이어서 들어왔는데 니키 왼손 라이트. 자, 좌우 연타. 자, 중격 받았는데요. 자, 몰리기 시작합니다. 칼라코다 바디 니키. 자, 라이트 그대로 다운입니다. 자, 이어지는 다운 퍼레이드. 힘들겠는데요. 버디 칼라코다 일어서게 됐습니다만 정신이 아니죠. 자, 그대로 말리는 것도 좋겠는데요. 네. 지금 속행의 의미가 있을까요? 자, 경기 그렇지만 속행이 되는데요. 자, 원투. 다운됩니다. 경기 중단됩니다. 자, 오늘 제1경기. 니키 더 내셔널 홀치켄 선수와 버디 칼라코다의 경기 1라운드 KO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글쎄요. 아무리 니키 홀치켄 선수가 상승세라고는 하지만 버즈 칼라코다의 소위 그 K1 맥스에서의 그 짬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 깨버리는데요. 이 골든글로리 신예들의 상승세. 뭐 월드그랑프리 헤비급 무대에서도 그렇고 맥스 무대에서도 그렇고 무섭습니다. 이 펀치 타격을 섞어가면서도 패싱 베이스에 칼라코다에게 앞섰고요. 네. 확실한 하바링과 로킥도 강력한 모습. 그렇습니다. 거기에 뒤차기도 나오고 뒤돌려차기도 나오고요. 하이킥과 네. 롤을 호로 공략을 해줬습니다. 이 칼라코다의 접근전을 마사토가 막 밀어버리면서 제압을 했었다면 이 니키 홀치켄은 일단 붙게 한 다음에 거기서 무릎 공격을 갑자기 기습을 하면서 놀래켰어요. 네. 그러면서 다시 거리를 좁히려고 잼을 날리면서 들어오는 이 칼라코다에게 이 오버핸드 라이트 훅을 크게 날렸습니다. 팀의 동료인 이 에롤 짐머맨이 월드 그랑프리 무대에서 글러브의 페이토자에게 했던 전술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경기 KO로 화끈한 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버즈 칼라코다 선수, 니키 더 내추럴 홀치켄 선수에게 1라운드 KO패를 당하는 안타까운 경기. 내추럴 홀치켄 선수는 앞으로 더욱더 기대를 관심을 갖고 함께 지켜봐 줘야 되겠습니다. 자, K1 월드맥스 파이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경기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